네, 62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효력. 정답은 1번, 62번입니다. 틀린 것. 1.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란 말이 있어요. 그죠? 부합됐어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다면 경락이는 중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기존 건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부합되면, 그죠?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것에도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부합물에 미치잖아요. 논리 모순이에요. 자, 2번 볼게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뭐한다? 이전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 뭐를 한 다음에 보세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해서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임대차? 그럼 을은 토지 임대차 하게 되면 을은 무슨 권이 있어요? 을은 무슨 권이 있어요? 토지 임차권을 취득했죠. 자, 을이 이걸 취득한 다음에 여기다 을이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을이 건물을 뭐 한 거예요? 건물을 예? 건물은 뭐 했다요?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럼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지? 그래서 건물을 뭐 했다 여기다 등기한 다음에 여기다 뭐 설정했다는 거예요? 예?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대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일단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왜 미쳐? 아니 설정했으니까 미치겠지. 에? 그러면 이 토지 임차권에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아 빨리 결정해. 뭐 생각하고 없어. 그냥 느낌이 모르면 그냥 확 질러버려 그랬잖아 내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예요. 왜? 저당권 실행됐어. 그럼 경락인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저당권 실행돼 가지고 경락인이 만약에 병이야. 그럼 병은 모두 취득해야 되고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모두 임차권도 같이 뭐 한다? 취득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종된 권리라고 보면 돼. 이게 만약에 안 미치면 어떻게 돼요? 날라다녀야 된다고. 뭐 한다고요? 아니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토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라도 지상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상권은 물권 형태에 빌려 쓰는 것이고 임차권은 뭐죠? 채권. 종물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종된 권리. 이것도 종된 권리라고 보는 거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종된 권리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2번 보충 설명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뭐까지? 대지 사용권까지 뭐 한다? 미친다. 이것도 뭐야? 주, 종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는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 없는 것은 뭐다? 무효. 자,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돼요?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설정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저당권자는 채권자 아닌 누구도 제3자가 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설정자, 제공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하신 과실의 저당권 이렇게 뭐한다? 미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63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뭐하면서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뭐해요?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부동산에 을에게 저당권 뭐 해줬다? 설정해 주었다. 옳은 것. 1. 저당권자 을이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채권은 주다, 종이다. 주된 채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종된 저당권만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주종관계 어긋난다. 두 번째, 을이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갑에게 뭐했다면? 통지하였다면 병 앞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도 병은 부동산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취득은 뭘 해야 돼요? 등기 해야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갑이 자신을 저당권자로 하는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럼 갑이 뭐야? 지가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지가 저당권자, 소유자 저당을 인정합니까? 아니, 갑구 떼어보니까 갑이 소유자고 을구 뛰니까 갑이 지가 저당권 갖고 있어. 이런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소유자 저당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피담보 채권이 이미 뭐 했는데? 소멸했는데 아직 을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을 기하로 을이 병에게 갑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 양도하는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을 명의 저당권 등기를 병한테 부기 등기로 이전등기했습니다.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죠. 왜? 아니, 채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저당권은 뭐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 무효야. 이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효등기 뭐가 없어? 공신이 없다는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야.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을 명의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된 경우? 불법 말소가 됐어요. 자, 비록 경매가 뭐가 돼서? 실행돼서 저당 부동산이 제3자한테 뭐가 됐다? 경락됐다. 을은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억울하겠네. 억울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구제받는다?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받으면 돼. 원위치 시키지 않습니다. 63번 정답 4번. 자, 64번 틀린 질문은 4번.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 후?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도 최고의 범위 안에 있는 한 당의 근저당에서 담보가 된다. 맞아요? 근저당이 뭐가 되면? 저당권 되면 채권 확정되죠?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채권 최고의 근저당 출발해서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저당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습니다. 64번은 5번도 별표하세요. 자, 5번은 뭐라고 됐어요? 후순위상권자가 경매를 뭐했다? 신청했다. 선순위상권 피담보 채권은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했을 때?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아시겠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근당권자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뭐예요? 완납 시 됩니다. 자, 65번 가볼게요. 다음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승낙기간이 뭐에서요? 정하여져 있는 청약에 대해서 승낙기간이 지난 뒤 승낙이 뭐가 됐다? 발송됐다. 청약자가 연착통지를 하지 않은 때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자, 4번은요 써보세요. 보통 연착과 특수 연착을 구별할 것. 무슨 연착이요? 보통 연착은 그냥 새 청약으로 봐서 거기다 승낙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다 하면 되는 거지. 특수 연착일 때는 연착통지를 해야 되죠. 그거 구별 없이 그냥 연착통지 안 할 때 계약을 성립한다 그러면요 안 돼요. 4번은
이거 자꾸 뭐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특수, 연착으로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지문이. 이건 보통 연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연착은,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은 특수 연착 아닙니다. 무슨 연착? 보통 연착으로 읽어주세요. 자, 66번 갈게요. 다음 동시양변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2번 지문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일방 채무령으로서 해제가 됐죠. 이 해제가 무슨 해제야? 법정 해제예요. 자,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수익권 이전 등기 말씀으로는 무슨 관계? 동생 관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매도인이 반환할 대금에는 이자를 부과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됐죠?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페이지 186페이지 가세요. 186페이지 가시면 자 548조 2항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항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뭐한다?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549조에 예?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있지만 네? 대금 반환 의무와 수익권 이전 등기 말수는 무슨 관계? 동생 관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을 돌려줄 때는 뭐 한다?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행 지체로 인한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48조 몇 항? 2항을 낸 거니까 548조하고 몇 조하고 549조를 같이 읽으시란 말이야. 548조 2항과 몇 조요? 549조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66번은 2번이었습니다. 548조 2항하고 몇 조? 549조를 같이 묶는 연습을 하세요. 동시행 관계 있다더라도 에? 돈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뭘 붙여서? 이 이자는 반환 의무 지체 귀책서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부당 이득으로 돌려줄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66번은 2번이고 자 67번 자 67번 니은 침은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미음을 보세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뭐야? 미음을 빼게 되면 정답 몇 번? 4번? 기억? 디귿? 리을. 자, 위험부담 꼭 맞히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68번. 68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자, 돈을 누가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을이 병한테 주기로 약속했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병이 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수익 의사 표시했죠? 을이 대금 채무 이행을 하지 지체하고 있죠? 자,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뭐는 할 수 없다는 것? 수익자는 그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예? 낙약자 뭐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뭐 하면 불이행하면 무슨 자는 요 약자가 뭐해서 해제해서 무슨 청구 들어가요?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죠. 대신 수익자는 수익자는 무슨 배상 들어간다? 무슨 배상? 이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거 뭐 있어 이거? 응? 뭐하고 뭐 얘기했잖아 이거. 어? 이거하고 뭐야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얘기한 거야 지금.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갑과 을이 합의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있음을 미리 뭐 했어요? 유보 보류했잖아. 병이 수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논리가 맞아요? 이게 안 맞아? 68번은 그냥 읽으면 정답 2번이구나 딱 나와야 돼. 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수의 의사표시 한 이후에는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뭐 하기로? 계약할 때부터 합의해가지고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를 유보를 이렇게 했잖아. 특약을 맺었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변경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자, 3번은 뭐예요? 최고에서. 그죠? 받지 못한 때 침묵. Yes, 다, no, 다. 너죠? 침묵이 두 가지가 있어. 바라지 아니한 때가 있고 뭐예요? 받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아니한 때는 총칙 그거 하나만 발이고 계약법의 최고는 전부 다 받지 못한 때야. 네 번째, 병이 수의사 표시한 후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할 것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겠죠. 68번은 정답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반드시 나온다. 자, 69번. 다음은 취소와 해지에 관한 구별의 설명이다. 틀린 것. 69번은 정답이 2번이죠. 자, 취소는 뭐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취소. 자, 무능력자 취소. 그 다음 뭐 있어요? 사기, 강박, 취소. 또 사고 뭐 있어요? 취소 있죠? 취소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급주는 무효가 되니까 뭐야? 각자 받은 거 뭐 하면 되는 거야? 부당, 이득, 반환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배상은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거야. 뭐 얘기는? 취소는. 근데 법정해제는 뭐야? 맨날 법정해제 나오게 되면 맨날 뭐야? 법정해제가 나오면 밑에 항상 뭐 따라와? 뭐 해야 되고? 원상회복해야 되고 무슨 배상? 또 법정해제는 무슨 배상에 따라다니지만 취소는 법 손해배상이 없어요. 주고받은 거 더 뭐 하는 거예요? 부당해도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69번은 2번. 다만 이제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별도는 무슨 배상? 들어는 맞겠지만 무능력자는 아까 했잖아요. 무능력자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반환. 69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에 4번 볼게요. 취소 사유는 언제? 계약 당시 무사착한 경우를 하는 거지. 해제는 계약 성립 이후 채무 불이행했을 때 나오는 거야. 무사착은 계약 당시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를 기준 잡는 것이고 법정해제는 계약 체결 뭐야? 후. 계약은 유효했었어요. 후 채무를 했을 때 법정해제 들어간다. 69번은 2번이었습니다. 법률행위 취소와 계약의 해제 비교하는 이야기고요. 다음 70번 갈게요. 다음은 계약 해제에 관한 판례 태도이다. 1. 명문으로 법정해제권 포기를 약정하지 않는 이상 일방 당사에서 해제권 유보, 위약벌 특약 등은 채무 불이행한 법정해제권 성립에 뭐가 없다? 역량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약정해제권 특약을 맺었어요. 법정해제할 수 있다 없다? 왼쪽에 써보세요. 약정해제 특약. 약정해제 특약이 있습니다. 밑에다가 법정해제 가능, 법정해제 불가. 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해제권 특약이 뭐냐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는데 에?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 중이야. 그래서 우리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이래서 10월 31일까지 허가 안 나면 나 이 계약 해제할 것이다. 특약 달았어. 10월 30일까지 건축 허가 안 나면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특약 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제때 뭐 하라? 길을 마치라 그런 얘기야.
그 출발한 거야. 근데 매수인이 만약에 뭘 안 주면 중도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약정이 되게 의리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의리 뭘 안 주면 중도금을 안 줘. 그럼 뭐 할 수 있어? 갑은 법정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 특약이 있거나 무슨 위약벌 특약이 있거나 말거나 해투할 수 있고 해투가 없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약정 해제 특약이 있거나 무슨 위약금 특약이 있거나 말거나 다다다다다다다다 중도금 지급 전 중간에서 이쪽저쪽 뭐 할 수도 있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약금 해제가 없어도 무슨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해제 효과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민법 548조 1항 본문은 부당이득 반환 특별 규정을 성격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 범위는 특단 사유가 없는 한 반환 이익 모두 전부 뭐뭐 묻지 않고 선의 악의 묻지 않고 전부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당사자 합의에서 계약 해소시키는 해제 계약 합의 해제죠. 원칙적으로 채부를 문제 삼는 법정 해제권 하는 규정이 모호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해제를 해서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 양수인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경우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 기억나요? 썩은 동아줄인지 금 동아줄인지 기억하란 말이야.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적 효력이 있지. 예? 그럼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매가 끝나면 채권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지. 그건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은 같이 죽는단 말이야. 근데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해제가 되더라도 그 물건은 사라져 안 사라져? 그 물건에 연결된 사람은 뭐다? 일단 금동아줄이야. 단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 연결된 사람은 뭐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소의 제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물어볼게요. 해제권은 형성권이야? 형성권이 아니야? 형성권이죠. 소송을 뭐 해도? 취하도 계약 해제로 발생하지 않아요? 해제권 그대로 발생합니다. 아셨습니까? 소를 또 모여놓고 취해놓고 다시 계약을 이행을 요구합니다. 상대방 뭐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해제권은 무슨 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때리면 그대로 가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지금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을이 있을 때 자 누구 잘못으로? 누구 잘못으로? 응? 갑이 안 넘겨줘요. 갑이 뭐가 있어가지고 지가 있어가지고 을이 뭐 해버려? 을이 귀 없는 사람이 뭐 해버려?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 제 한 거란 말이야. 끝내자 얘기 아니야 지금. 이걸 뭐로써 했습니까 지금? 소송으로써. 근데 소송을 보니까 이 토지가요, 소송의 토지가요, 옆에 무슨 좋은 소재거리 생겨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 급등했어. 한 10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하겠어요, 또? 소를 뭐 하고, 소를? 취하는 거야, 취하. 그럼 이 갑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야, 갑에서는? 10배가 올랐으니까 뭐예요? 네가 계약을 뭐 했지 않느냐? 아니, 해제했잖아. 그럼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된 거야? 없단 말이야. 없는데 다시 얘가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달란 얘기 아니야. 그럼 지금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가면 뭐라 하면 되는 거야? 뭐 요구하라. 아니 손해배상 요구하라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뭐 하면 형성권은 한번 뭐 하면 행사하면 상대방 귀책사유 있는 사람도 계약이 끝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는 거야. 무슨 권? 형성권. 70번, 5번. 다음 71번입니다. 매매 뭐예요? 예약.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일방 계약은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응? 계약이야. 예약 완결권을 한쪽 가지면 일방 계약이고 양쪽 가지면 쌍방 계약이야. 71번은 정답이 4번. 예약 완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뭐한 후? 보전한 후 목적 부동산이 누구한테 양도됐어요? 제3자한테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양도가 되었으면요. 위에다 써봐. 양도인 밑에다가 양수인. 양도인은 갑이고 양수인은 병이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을은 가등기한 본등기를 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 네? 갑한테 해야지. 갑이 양도이냐 양수이냐? 양. 도인이지 누가 아니다? 양수인이 아니니까 4번 지금 뭐야? 가등기 본등기는 최초에 준 가등기 의무자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양수인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쯤 가면 거의 정신이 뭐야?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또 안 읽혀. 그래서 제가 주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에 갖고 신경 써가지고 뭐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문제만 먼저 풀고 패스하고 그다음에 풀란 얘기야. 패스하려도 제목을 알아야지 패스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꾸 읽으란 얘기야. 72번은 아까 했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권리 일부. 해제권은 아니 대금 감액은 있어도 뭐 해제권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표 기억하라는 얘기 72번은 담보 책임. 자 7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1번은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임차인. 두 번째, 임대인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그 지장이 있는 부분 한도에서만 차임 지급을 뭐요? 거절할 수 있다. 뭐 있는 그대로지 뭐. 자, 3번 보충할게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대물의 파손이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임차인의 귀책세로 발생한 경우에 뭐한다? 발생합니다. 임대는 적극적 의무입니다. 자, 임차인 잘못으로 발생해도 임대는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을 뭐예요? 청구하고요. 정 손해배상 청구하기 힘들면 어디서? 보증금에서 제외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심지어 임차인 잘못으로 파손되더라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야. 다만 그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세가 있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고 손해배상 어디서?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섯 번째, 유입비 지출했습니다. 약정으로 유입비 상한 청구권 포기할 수 없습니까? 626조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 아셨어요? 626 기억하세요. 13번은 2번. 74번 들어갑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와 임차인 소유 토지 양쪽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임차지 상에 있는 건물 부분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을 때 독립성이 있을 때만 그것만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전 논리가 안 맞아요. 14번 1번이고요. 자, 75번 특별법원
자, 1번 볼게요. 1번 지문 틀렸어요. 대항 요건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경매시 우선 면제권 있죠. 임차인이 당해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 우선 면제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죠. 자, 생각하세요. 초강력, 울트라, 슈퍼는 대항력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배당 요구해서 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지문 틀렸고요. 76번도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증액 경우에도 뭐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액 제한은요, 존속 중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간 만료가 되거나 존속 중이라도 합의 증액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지문 틀렸고요. 71번은 정답이 2번. 상당 보상 공탁한 경우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3번, 71번 2번입니다. 상당 보상 공탁한 경우는 없고요. 자, 78번은 정답이 1번. 구분 소유자는 공영분에 대한 보전 행위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보전 행위는 지분권에 기한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반환 청구권도 포함이 됩니다. 78번 1번, 2, 3, 4, 5는 해설 읽어보세요. 79번은 정답이 3번. 반드시 서면할 필요는 없죠. 시험 볼 때 반드시 서면, 보통은 서면도 좋고 뭐야? 구두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79번 3번이었고요. 80번은 정답이 4번. 자,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악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지요. 그자한테 말소 들어가면 안 되지.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못지않고? 선악 못지않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답 몇 번? 4번. 80번은 무슨 형이에요? 응?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야. 가서 잘 해결해 보세요. 중생력.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그죠?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 네? 다음 주 올 때까지 무조건 읽으세요. 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